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의 상승세였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이로써 다우와 S&P 500 지수는 밤사이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시장 전반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마켓 시그널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아시아 증시권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유럽을 포함해서 북미권의 지수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소식들이 전반적인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가 짙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들부터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 나스닥은 0.56%, S&P 500 지수 0.25%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전장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수가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3년여 만에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잠시 위축이 됐던 건데요. 이렇게 하락하던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4%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다시 주도하는 모습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JP모건 CEO가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었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결국 뉴욕 증시 상승장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화요일 분위기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M7 종목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이 0.4% 소폭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4%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반도체 주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 0.35% 강세, 메타가 0.2%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강보 압세,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7%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체적으로 금융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에 하락한 종목들이 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빅테크 관련된 이슈들 많진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상승의 주역이 됐던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 4% 가까이 올랐었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이 자사주 매각하는 것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블랙웰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는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도 나오면서 시장에 지금 엔비디아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는 모습들 화요일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도 1.1%가량 올랐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장기적인 AI 승자로 브로드컴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요. 강력 매수 추천 들어와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 198달러 66센트로 지금 종가로부터는 약 1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굉장히 반도체 중에서 이슈가 많은 인텔이죠. 1.11% 오름세를 보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메가딜이 인텔을 구할 수 있다고 믿지 말 것이라는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인텔에 투자를 하겠다, 인텔을 인수하겠다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과연 이런 메가딜이 인텔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종목별로도 흐름을 지금 강세 가져가는 흐름들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양책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종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 주택대출 금리를 신규 주택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같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트맵은 히트맵인데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죠. 지역별로, 국가별로, 국가별 기업별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쳐진 곳이 바로 중국 기업 중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쨍한 초록색,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알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요. 京东.com이 14% 가까운 급증세 보였고요. 핀도어도 11%대, 니오와 리오토도 마찬가지로 11%대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외에도 중국 부양책에 힘을 받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카지노주 그리고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함께 훈풍을 탔는데요. 카지노주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마카오가 카지노의 거점 중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글로벌 경기가 다 함께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 꼽히는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그리고 물류업체 페덱스의 주가도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는 바닥을 다지기에는 충분한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중국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는 만큼 향후 이 부양책이 경기 부양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자가 밤 사이에 5.5%가량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가 비자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G 버노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가 되겠죠. 1.5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구겐하임의 투자 의견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구겐하임이 이날 매수 그리고 $300를 목표 주가로 하면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S 철강도 요새 이슈가 핫한 기업이 되겠죠. 밤사이에는 2% 하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을 매각시킬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주가는 또 내림세를 보였네요. 이렇게 종목별 흐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채금리 체크해보시죠. 이날은 둘 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3.544%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은 3.735%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WTI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가 밤 사이에는 1.7%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71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국제 유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허리케인이 상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모두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국제 금값도 보실까요? 0.92% 강세로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빅컷으로 기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값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이후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여전히 시장은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얼마가 될지 또 특히 경기 침체 우려는 정말로 없는 것인지 특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여러 연준 위원들이 강조했듯이 고용시장이 아직 크게 어려운 상황은 정말 아닌지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는 수준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정이라고 밝힌 점에서 상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전히 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준이 이 점도표에서 올해
50BP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월가에서는 25BP가 적절하다, 반대로 75BP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예정된 통화정책회의가 11월 6일 그리고 7일 이렇게입니다. 그러니 금리 결정이 공개되는 날은 7일이 되겠죠. 그런데 딱 정례회의를 앞둔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고요. 그런 만큼 이번 9월보다 더 많은 변수를 시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아직 한 달 이상의 여유는 있으니까 뭐 CME FedWatch 툴에서 따르면 현재 11월 기준금리에 대해 50BP 인하 가능성은 한 54%, 25BP 확률은 46%로 나타나 50BP 인하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게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 이날 시티그룹도 오는 27일 개인 소비지출부터 향후 공개될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 결과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11월과 12월 정례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하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나 11월 50BP 인하 가능성도 다소 높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례회의 이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나 발언이 이어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월 빅컷에 대해 지지하며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빠르고 고용시장 약화 가능성이 인플레이션만큼 우려된다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동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완화해야 할 위치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물론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 도달에 대한 자신감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연준의 또 다른 의무인 고용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굴스비 총재는 내년 더 큰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내년에 실질적인 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더 많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오늘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하이라이트는 내일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 10시 10분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토론에서 연설이 있고, 또 10시 20분 한국 시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최하는 채권시장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외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리사 쿡 연준 이사 등등 많죠. 이런 분들이 금리 인하, 향후 강도, 방향성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날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체크하면서 기준금리가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향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기준금리도 지켜봐야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임박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최근 기술주, 반도체주 움직임 때문이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와주길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1.11, 매출액은 76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지난 5분기 연속 전망치를 웃돌았고, 특히 EPS의 경우는 2022년 12월 이후 계속 순손실을 기록하다 지난 분기 처음으로 순이익을 보인 만큼 이번 분기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가는 현 가이던스보다 더 나은 결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 어제 CFRA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향후 메모리 부분의 수요 둔화를 반영해서 회계 기준 2025년과 2026년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17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단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